요셉의 환난, 쉐바랴가 나오죠. 쉐바는 망한다, 부서진다, 상처받다, 짓밟히다.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환난을 근심치 아니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쉐벨, 환난은 요셉 자신과 그의 가문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호세아 14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은 더블리 프루트풀, 갑절로 복을 받았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날이 반드시 와야 돼요. 지금 기독교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 호세아에서 나온 우상 숭배 모든 죄가 지금 교회를 향하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푸른 나무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는 날이 곧 오게 됨이.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낼 적에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라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또 41장 20절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늘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바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요셉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이제 바로의 꿈도 좀 볼까요? 41장 2절, 3절, 4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 있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아주 살찐 소들입니다. 이쁘고 잘난 일곱 살찐 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많은 뼈가 나오죠. 보이죠? 뼈가 보이는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오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41장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꿈에 하수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수께 올라가 갈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가 징악한 것들은 이 일곱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이 둘이 나오는데 꿈은 하나입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년을 샤나라고 합니다. 샤나타, 샤나토, 그 해피 뉴 이어 그래 샤나토. 샤나 이것은 리피트, 1년이 지나온다. 또 2년째 또 1년째가 리피트 되고 또 오고 또 온다는 말. 그래서 반복되고 변한다라는 이 뜻을 히브리 말로 년, 바로의 꿈에서 7년, 년 리피트됐다 하는 뜻인데요.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샤니티, 변치 아니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 2는요 숫자 1의 반복입니다. 또 그러나 두 번째는 변화할 수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베라티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버금가는 자이지만 바로와 비교하면 아주 다르죠. 바로의 버금가는 바로가 타고 있는 그 오리지널의 세컨드다. 그러나 둘이 다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굉장히 그 참 특별한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이게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41장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서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년 동안 샤나 셰비 7년 동안
아주 애굽이 막 풍년을 이렇게 누릴 때 그 풍년 기간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 중에 땅의 5분의 1을 거두시오. 이 땅 5분의 1 베키메시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5분의 1이니까 5가 히브리 말로는 5가 뭡니까? 카메시죠. 쿠마시. 모세 5경 쿠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숫자는 카메시인데 이 카메시 자체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뜻이 어디 나오면 이제 한 400년 후인가요?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에 있던 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복을 받아 커지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핍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자 그들을 이제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건져낼 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보니까 슈모트 출애굽기 13년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나왔다. 항우. 항우가 뭡니까? 오는 다섯이란 말이죠. 항우라는 것은 바카무심 아까 여기 나오는 베키메시 바로에게 5분의 1을 거두시오. 그 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냐면은 항우를 지어나오고 항우 뭡니까? 바카무심 군인이 싸움터에 나갈 적에 항우를 친다. 전투태세입니다. 전투태세. 그러니까 이 저 항우하고 요셉과는 아주 흥미스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 5분의 1 항우를 지라고 했느냐?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 죽게 될 때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뭘 부탁한? 내 해골은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가 자기 조상들인 가나안 땅에 꼭 데려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 후손들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 해골을 가지고 날 때 항우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항우를 지어 나온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흉년을 대비하여 무장하라는 것부터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서 히브리 말을 통해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다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어떻게 흉년을 대비하느냐 그 지혜를요 누가 배웠냐면은 모세가 배웠어요. 아 과거에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흉년을 지날 때 항우를 5분의 1을 취하라는 것 때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도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라는 이 말은 7년 풍년 기간 중에 애굽 땅을 그냥 흥청망청 웨스트하지 말라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적이에요.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항우를 지나면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현명하고 신령한 충고를 받아들인 결과 애굽을 무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이건 뭐 7년 동안 이렇게 음식이 풍습한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찾으려지 말라.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난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려고 했으면 그러면은 너 목사 하는 말을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들어요.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바라도 요셉의 말을 들었어요. 그 지혜를 훨씬 후에 모세도 출애굽을 할 적에 축복기간 아닙니까? 이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적에 항우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한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1장이 그래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이 풍년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또 샤바 뭡니까? 우리가 칠 할 때 뭐라고 하는 거야? 칠 샤밧.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샤밧이 풍년입니다. 여러분 풍년에 무장을 해야 돼요. 헌텅헌텅 하면 물론 쉬지만 그래서 풍성함 충만 때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 풍년은 히브리 말 칠이라는 쉐바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인류와 자연에 대하여 두 번의 7년 기간 중에 한 번은 풍년이요. 한 번은 풍년이요. 이렇게 주신 정확한 이 명령은 그 의미 자체에서 히브리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그냥 지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올해 이 토라 포션은 제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그 뜻 하나를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7년 풍년 일곱 쉐바와도 관계 있고 7년 흉년 이것도 7입니다. 쉐바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일곱 산진소가 올랐다는 7년 동안의 풍년 이게 사실 이 토라 세계에서요. 7이라는 숫자를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다시 말하면 이 샤밧이라는 개념이요 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다가오는 날 우리는 여기에서 또 이 뜻을 배우고요. 또 계속해서 레위기 25장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 너는 나팔 소리를 내내 전교에서 나팔을 크게 벌치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하는 것도 일곱 7이라는 숫자를 기초로 한 겁니다. 또 다니엘서에서 7년에 한 예례가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일곱 민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저 심판, 일곱 금천대, 또 하나님의 7일 창조, 하나님의 일곱 명, 하나님의 일곱 절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7년 풍년, 7년 흉년에서도 배우고요. 또 여기 한 가지 생각할 단어 중에 하나가요. 42장 7절에 사실 야곱이요 풍년이 잘 있을 때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하고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자식들 보면 자식들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대식구 아닙니까? 요셉이 없었지만 11식구가 있기 때문에 먹게 살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2장 1절에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참 야곱이 아직도 영성이 굉장히 아버지로서 그 영성이 지금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말로 바이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곡식이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보를 알았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고 정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정보를 많이 가는 여자가 도라도 말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이 곡식이 아 애굽에 있구나.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지만은 영적인 인터넷으로 딱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아 지금 곡식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있는데 막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들끼리만 쳐다본다. 이게 보니까 서로 관망. 이게 보니까 티트라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3레터 이걸 그때그때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곡식도 있죠. 곡식도 쉐벨 신 베이트 레이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바이알 이걸 본다는 말 라알 레이시 알레페이죠. 라알. 그 다음에 어찌 너희들이 서로 관망만 하느냐 티트라누에서도 여기 라아가 나와요. 라아 본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37장 4절에 돌아갑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이제 요셉이 팔리기 전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미워한 그 사건을 창세기 37장 4절에서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이게 보도 보고 여기 또 나옵니다. by elu.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에 본다는 말, 관찰한다는 말, 관망한다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요. 거기엔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보니까요. 이제 형제를 만납니다.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막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단에 딱 섰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곡식 걸어 왔으니까 뭐 그때 형편 보면은 훨씬 참 음식이 있는 자가 높고 음식 없는 필요한 자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42장 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본다는 말 라아가 또 나옵니다. 바이알 요셉이 딱 형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혜가 있어요. 바로 아는 척 안 했어요. 아나 모른 채 하고 모른 채 한 이유가 있어요. 아 너희들 우리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른 채 하고 by it knuckle 모른 채 한다 히브리 말 썼는데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딱 이제 막 위험을 떨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굉장히 신세가 바꿔졌죠. 이게 지금 요셉은요 총리가 돼가지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 가러 왔습니다 하는 형제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모르는 채 이 by it knuckle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외국인 나그네 그 사람들이 다 왔지만 외국인 나그네 여기서 보면 네칼이란 뜻이네 외국인과 같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알게 아니라 모른 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지만은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일단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안 나타내고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형제들이요 회개할 때 이제 곡물을 가지고 갔지만은 두 번째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 안 데려오면 곡식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내 막내 아들이 있는 걸 일일이 그런 걸 다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외국 사람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도 계시고 그 막내가 있는 것도 다 아셔서 할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형제들 간에 막 소리를 넣어서 거기서 회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가 형제 하나를 한 그 범죄한 것을 자기들 회개할 때까지 요셉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많이 창세기 44장 11절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일곱 번째 메시지로 여기서 끝을 맺는데,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바다냉이니라. 이 창세기 43장 11절 오늘 토라 부전 가운데 여기 나오는 미짐낫 하아레츠, 아니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우리 막내 아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음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들이 와서 그렇게 목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니 너희들이 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프로덕트를 가져가라.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 그 사람의 예물을 삼을 지니 예물이 나옵니다. 봉헌 예물. 이 예물 봉헌 뭐죠? 보니까 한우가입니다. 한우가. 여기 나오는 이 소산 미짐낫 하레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 소산에 나오는 단어 짐나, 이게 어원이죠. 이 짐나는 사실 자말이라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자말이 뭐냐면 포도가지를 자르다,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열두 아들 중에서 하나가 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애굽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무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가, 요셉의 이름과 그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아직 뭔지 모르죠 아직. 그런데 그 사람이 갈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 좀 가지고 가서 예물을 좀 갖다달라. 한마디로 뭘 썼습니까? 좀 잘 봐달라는. 내 막내 아들 지금 베냐민을 보냈는데 제발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뇌물을 가지고 왔어요. 뇌물. 여기 나오니까 아름다운 소산 뇌물. 그런데 이 뇌물이라는 소산물, 이 짐나라는 아름다운 소산은 히브리 말의 어원 이 자말이 포도가지를 자르지만은 거기에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찬양이란 말을 쓸 적마다 이 자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자말. 그래, 야곱이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에게 좀 가져가가지고 우리 베냐민도 꼭 다시 보내게 해달라. 한마디로 예물 드린 그 예물 자체가 시편 104편 34절을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아삼메라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소산이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로 퍼져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가장 최고의 소산물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을 보면은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찬송 아자메라, 이게 또 나오죠. 아자메라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구체적으로 찬양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쉼, 바로 하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시편 66편 4절. 또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는 이 백캐치를 통하여 야곱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가장 최고의 소산물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그 요셉이 예물을 받았다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은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 속에서 이 아름다운 소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귀한 뜻을 우리는 히브리 언어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용한 특별한 말 아름다운 소산 미짐낫 그 찬양을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예물로 갖고 가라고 한 사실은 야곱의 영성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연계를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 예수께서 가시미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포도나무 자말 특별한 가지입니다. 자말. 그래서 또 시편에는 야곱이 요셉 다시 말 예수와의 모여에게 찬양을 예물로 갖고 가라는 말 미짐낫 자말이 여러 번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고, 또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예잔매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산물 예잔매로 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는 이 뜻을 연결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잊어버린 것 기억하는 것 이런 시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고의 소산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영광 중에 예수아를 얼굴과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셨 미케스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예바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and Shalom.